보시죠. 다음 이제 책 423쪽이죠. 423쪽에 양과 3번 용도 변경이 있고요. 먼저 양과 1번 건축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동그라 1번 건축물의 용도 아무튼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물 위에다 바닥 쓰시고요. 건축물 바닥의 용도에다 숫자 29, 건축물 바닥에 29가지 용도라 하면 건축물에다가 바닥 쓰시고요. 건축물 바닥의 종류에다가 130 쓰시고요. 130가지 종류를 비슷한 구조, 용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국토계획법하다가 와서 봤었죠. 그렇다면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세부 용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물 바닥바닥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아시죠? 그건 됐고요. 그래서 통째로 용도가 아니라 한 층에도 몇 개의 용도가 들어갑니다. 언젠가 한 번은 봐야 되고요. 처음에 고생을 하시죠. 보시면 그 아래 박스에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있고 세제 줄에 1번 단독주택 1번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단독주택 표시하시고요. 29가지 용도 별별 바닥들이 다 있고 그 바닥 비슷한 것끼리 130가지 종류 비슷한 것끼리 29가지 용도로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용도에다가는 동그라미를 하시라고요. 1번 단독주택 용도에 갑은 단독주택 표시요. 갑은 단독주택. 그러니까 말이 아닌 거죠. 이 단독주택이 저 단독주택이냐고요. 저 단독주택이 이 단독주택이냐고요. 아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갑은 다중주택 표시요. 다중주택. 끝에다가 하숙집 쓰고요. 하숙집 같은 것들이 다중주택입니다. 답은 다가구주택 표시요. 다가구주택도 있고 다음 쪽 와서요. 랍은 공관 표시요. 공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동그라미 2번 공동주택 표시하시고요. 공동주택 8줄 소용없고요. 갑은 아파트 표시요. 갑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표시요. 5개층 이상 랍은 연립주택 표시요. 연립주택 주택으로서는 한계동 바닥면적 합계 바닥면적 괄호 넘어하세요. 합계가 660을 초과 표시요. 660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 표시요. 4개층 이하 인주택 답은 다세주택 표시요. 다세주택 주택으로서는 한계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표시요.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 표시요. 4개층 이하 인주택 답은 기숙사 표시요. 기숙사 공동주택에도 4가지가 있습니다. 3번 동그라미요. 일종 근린생활시설 다음 쪽에 여섯째 줄에 4번 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사람 사는데 가까이서 도와줘야 될 시설이 근린생활시설이죠. 근데 집 바로 옆에 있으면 편하고 좋은 게 1종 집 바로 옆에 있으면 시끄럽고 냄새나고 안 좋은 게 2종입니다. 다시 앞쪽이요. 424쪽에 3번 1종 근린생활시설 가번 식품 자파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 이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표시요. 소매점으로 셋째 줄 끝에 1000제곱미터 미만 표시요. 1000제곱미터 미만 요즘 애들은 구멍가게라는 말 알까요? 다 편의점이어서요. 답은 휴게음식점 표시요. 휴게음식점으로 셋째 줄 끝에 300제곱미터 미만 표시요. 300제곱미터 미만 답은 휴게음식점 언저리에다가 술 X 김밥집에서 술 시킬 수 없죠. 김밥나라 김밥천국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술 안 나오고요. 답은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몇이요?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깨끗이 자고 다니시자고요. 라번 의원 치과의원 안의원 몇이요? 의원 치과의원 안의원 라번 의원 언저리에다가 입원 X 여기는 진료만 받고 나오는 거지 입원할 수 없죠. 바 넘어가시고요.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몇이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등으로 주택 주구대 1000제곱미터 미만 표시요. 1000제곱미터 미만 4번 마을회관 표시요. 마을회관 아브네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표시요. 도시가스 배관시설 어디라도 도시가스 들어와야죠. 다음 쪽 가세요. 셋째 줄에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 사무소 표시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주체 주 끝에 30제곱미터 미만 되죠. 30제곱미터 미만 5, 6, 30, 5, 25 그 정도죠. 5, 25니까 그 정도예요.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테이블 하나 있고 탁자 하나 있고 벤치 하나 소파 하나 있고 뭐 그 정도 사무실이요. 이런 것들이 1종 근린 생활실이고 4번 2종 근린 생활실 4번 공연장 표시요. 공연장 과로에 있는 극장 표시요. 극장 영화관 연회장은 넘어가시고 음악당 표시요. 음악당 그리고 셋째 줄 500제곱미터 미만 표시요. 500제곱미터 미만 나타라마바사아 아 휴게음식점 표시요. 아 휴게음식점 셋째 줄 300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300제곱미터 이상 뭐 푸드코트 대형 분식점을 얘기하겠죠. 아 차에 일반 음식점 표시요. 일반 음식점 여기다 술 쓰시고요. 뭐 아저씨 아줌마들 들어갔을 때 외치고 들어가시죠. 소주 각 1병 외치고 들어가는 그 일반 음식점입니다. 차에 장의사 표시요.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표시요.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뭐 누구라도 돌아가시지만 집 바로 옆에 근조 노란등 계속 다 붙어있으면 뭐 기분 썩 안 좋잖아요. 강아지 깽깽깽 고양이 야옹야옹 우리 식구하고 똑같지만 깽깽깽 야옹야옹 소리 나니까 이정 가해 학원 표시요. 학원 넷째 줄 끝에 500제곱미터 미만 표시요. 5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요 타의 독서실 표시요. 독서실 뭐 조용히 공부하시는 곳이지만 새벽 3시, 4시에도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랬잖아요. 오전반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야간반 분들이요. 10시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씻고 독서실 가셔서 새벽 3시까지 공부하시고 또 이제 오셔서 주무시고 또 아침 일 가시고 뭐 거의 그러실 거예요. 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파요 넘어가시고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 사무소 표시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 사무소 둘째 줄에요. 500제곱미터 미만 표시요.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그 다음에 거에 다중생활시설 표시요. 다중생활시설 괄호에 다중이 없어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 표시요. 고시원 옛날에 고시원을 이름만 법 규정은 그대로고 이름만 다중생활시설로 한 겁니다. 워낙 열악한 공간이죠. 그냥 쪽방 같은 데서 겨우 잠만 주무시는 거고요. 셋째 줄 끝에 500제곱미터 미만 표시요. 500제곱미터 미만 다음 주 와세요. 러, 더 아래 러 안마 시술소 표시요. 안마 시술소 노래 연습장 표시요. 노래 연습장 안마 시술소는 맹인분들 생계를 위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노래 연습장은 뭐 가족들 질러 되시는 거죠. 질러넷 질러존 있습니다. 5번 동그라미요. 문화지필설에 4번 공연장 표시요. 공연장으로 2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끝에다가 500 이상 뭐 저는 뭐 이걸 권하고요. 이상 그러면 이렇게 뜨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아까 500 미만 있었으니까 여기는 500 이상. 다에 관람장 표시요. 관람장 있는데 관람 뭐 공연을 관람한다고요. 그런 거고 거기 괄호에 경마장, 경륜장, 경경장, 자동차장,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표시요.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1000제곱미터 이상 그 체육관에다가 잠실 쓰시고요. 잠실 체육관을 떠올리자고요. 잠실 체육관 뭐 싸이 강남 스타일 뭐 방탄소년단 공연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팔굽혀펴기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관람장이지 운동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잠실 체육관은 관람장이지 문화집회시설이지 운동 쪽이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마에 동식물원 표시요. 동물원 식물원 그냥 그대로 써져 있고요. 동식물원 코끼리 보러 싸이 코끼리 닮은 싸이 보러 가는 것도 문화집회 코끼리 사자 보러 가는 것도 문화집회 바보암 나무 구경하러 가는 것도 다 문화집회시설이죠. 6번 종교시설이 있고요. 7번 판매시설이 있고 8번 운수시설 있고요. 9번 의료시설 가번에 병원 표시요. 병원 가번에 격리 병원 표시요. 가번 앞이나 언저리에다가 입원 쓰시고요. 입원할 수 있는 게 병원이죠. 그 다음에 10번에 교육연구시설 있고 가번에 학교 표시요. 학교 라번에 학원 표시요. 학원이 있고 괄호에 있는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표시요.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그 다음에 뭐는 끝에 제외 표시요. 제외한다. 자동차는 자동차 쪽으로 하고 댄스 교습소 무도학원은 무도 댄스 쪽으로 가는 거지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노유자시설 가번 11번 노유자시설 노인과 유아 아이들이요.
그래서 갑은 아동관리시설로 어린이집, 몇이요? 어린이집. 가다번에 노인복지시설, 몇이요? 노인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양로당, 양로원 같은 것들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12번 수련시설이 있고요. 수련시설. 뭐 갑은의 생활권 수련시설, 나번에 자연권 수련시설 뭐 표시할 거 없고요. 그러니까 무슨 영어학교는 시내 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청소년 수련시설 방학마다 아니 학기 중에 한 2, 3일 저 산자락에 놀러 갔다 오는 것은 저쪽 산자락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답은 끝에 유스 호스텔. 그러세요. 유스 호스텔. 뭐 텔자라고 다 볼까 숙박시설 아니죠. 그러니까 뭘까 유스 호스텔은 그냥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근데 어른들도 잘 수가 있죠. 외국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국 여행 가시는 분들 유스 호스텔 회원 가입해서 그 증 갖고 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라에. 야영장, 표시요. 야영장 시설로 29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이니까 300 이상 쓰시고요. 300 이상. 300제곱미터 이상. 뭐 제곱미터 안 써도 괜찮고요. 13번. 운동시설이 있고요. 나의 체육관, 표시요. 체육관으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표시요. 1000제곱미터 미만. 지금은 체육관에서 땀 흘려 운동을 하시는 거죠. 아까 싸이, 강남 스타일, 잠실 체육관은 문화재였습니다. 14번 업무시설에 갑은 공공업무시설 그렇죠? 공공업무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외국공간 건축물로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천 이상 천제곱미터 이상이죠. 아까 동사무소 찌그만 거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큰 도청 시청은 뭐 그러니까 공공업무시설 답은 일반업무시설 방과 1번 금융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기업소 출판사, 신문사, 아무튼 들으세요. 두째 줄, 1종, 2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에다가 500 이상 쓰시고요. 500 이상. 아까 찌그만 사무실, 30 찌그만 사무실 500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500 이상. 방과리 번, 오피스텔. 보세요. 오피스텔은 오피스죠. 텔, 잠잘 수 있는 오피스, 사무실입니다. 업무시설이죠. 15번 숙박시설이 있고요. 다음 쪽 와세요. 셋째 줄에 다. 다중생활시설. 보세요. 다중생활시설 옛날 고시원이죠. 종종 고시원 그리고 2종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500 이상 500 이상 그러니까 16번 유락시설이 있고요. 뭐 나이트클럽 같은 것들이 유락시설이죠. 그 중에 마에 무도장 무도학원 보시죠. 무도학원 댄스 교습소 뭐 이거는 뭐 교육연구가 아니라 이쪽이겠죠. 17번 공장 18번 창고 그러니까 19번 유연물 저장 처리시설 그러니까 20번 자동차 관련시설 다음 쪽 가세요. 둘째 줄에 4.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그렇죠?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학원이지만 교육연구가 아니라 이쪽 자동차 쪽이겠죠. 그러니까 21번. 그러니까 동물 및 식물. 그렇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따로 있고 가번에 축사. 그렇죠? 축사. 나,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그렇죠? 작물 재배사. 동물, 식물 관련 시설로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오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아무튼 그렇고요. 아까 강아지 깽깽깽 고양이 야옹야옹 따로 있었고요. 동물원 식물원 따로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비교하시자고요. 그러니까 22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뭐 그중에 그러니까 다의 폐기물 표시요. 폐기물 쓰레기 처리 공장 뭐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23번 교정 군사시설 24번 방송통신시설 아, 교정분사시설, 교정이라고 하는 게 갑은 교정시설, 교도소 같은 것들을 교정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고쳐주겠다고요. 그러니까 뭐 고쳐질지는 모르겠지만 24번 방송통신시설, 25번 발전시설, 26번 묘지 관련시설, 갑은 화장시설, 그렇죠? 화장시설. 뭐 2016년, 아, 2017년인가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82%였나요? 82%가 92%가 지금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다번에 묘지, 묘지요. 묘지, 뭐, 어찌고 저찌고. 라번에 그러니까 동물, 묘지요.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보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화장에서 보내고, 아니면 묘지에, 그러니까 이제 모아, 그러니까 모셔두거나 아니면은 뭐 납골당에 모셔두거나. 그러니까 27번. 관광휴게시설 표시요. 관광휴게시설 뭐 용도는 표시하는 게 좋고 가번에 야외 표시요. 야외 음악당 나의 야외 표시요. 야외 극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당 극장 앞에 따로 있었어요.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서울 남산 그러니까 장충동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러니까 국립극장 앞에 야외 놀이마당 서울 사람 한 명도 간 사람 없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누구요? 다 외국인 관광객이죠. 관광 휴게시설입니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28번 그러니까 장례시설로 갑은 장례식장, 그죠? 마탕이 장례식장이 장례시설이고, 다음에 나번역 그러니까 동물, 그죠? 동물 전용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여기는 안 가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지금 나번 그러니까 동물 전용 장례식장 이런 거죠. 아이고 그 집 강아지 돌아가셔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아이고 예, 우리 집 강아지 돌아가셨는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개장국이라도 하나. 아니 그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러고요. 그러니까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로 관리동 화장실, 사무실, 대피소, 주사시설, 로 쓰는 바닥 면적기가 300제곱미터 미만, 보셨죠? 300제곱미터 미만 야영장시설입니다. 지금 건축법이죠. 건축물의 용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야영장 전체 면적이 300제곱미터라는 게 아니라 관리동 등등 콘크리트, 아니 콘크리트는 알 수 있죠. 나무로도 할 수 있으니까 지붕 있는 건축물 면적이 300 미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니까, 뭐, 한 번, 요거까지만 이제 다 한 거고요. 더 이상 할 건 없고. 뭐, 강의노트 보시면, 강의노트 42쪽이요. 강의노트 42쪽에, 4-3, 건축물의 용도 종류가 있고, 동그라미 1번, 2번, 이제 동그라미 2번, 해설.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의 각 층에서도 각 부분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다. 다음 쪽, 43쪽 제일 위에요. 그래서, 코엑스 인터내셔널. 2층에만도 다섯 개 용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각층 바닥바닥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아래 비교예요. 지금 앞에 쭉 책에다 표시한 거 있었죠. 그 중에 서로 비교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나중에 한 번 정도 보시면 되고. 됐습니다. 뭐 외우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강의노트 한두 개 더 가시죠. 강의노트 두 장 넘어와서 46쪽이요. 46쪽에 4-8.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를 변경합니다. 어느 가게 나가고 다른 가게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게 아까 뭐 여기에 그러니까 그 여기에 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죠. 여기에 뭐가 있었고요. 소주각 1병이 있고 여기에 휴게음식점 300km 미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뭐 또 뭐가 있었냐면 네, 뭐가 편의점, 소매점이 있었죠. 그렇다고요. 근데 가게가 바뀌는 게, 뭐, 가게, 그러니까, 어느 김밥 나라 나가고 거기에 김밥천국 들어왔어요. 종류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냥 그대로 간판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김밥 나라 나가고 거기에 편의점 들어왔습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종류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소매점도 있고 휴게음식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류는 바뀌었지만 용도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김밥 나가고 그 중에 그러니까 삼겹살집 들어왔습니다.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용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130가지 종류 간의 변경. 130 곱하기 129 하면 2만 6천 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건 얘기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용도가 가장 중요하니까 용도가 건축물 대장에 다 쓰여 있고 또 코엑스, 아까 코엑스에서도 보셨죠. 그런데 그 용도 변경. 그러면 29가지를 다른, 그러니까 28가지 중에 뭔가 하나로 바꾸는데, 800, 30 곱하기 30, 900이죠? 800가지가 넘어요. 그걸 뭐, 그러니까 우리가 800가지를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용도 변경과 대비해서, 그러니까 9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9가지 시설군이고, 9가지 시설군은 안전시설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뭐, 그 쓸 것까지는 아니고, 바닥에서 얼마나 무게를 버티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아, 아들아, 뛰지 마, 뛰지 마. 아래층에서 올라온다. 애기들 뛰어서 아파트 무너졌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있는 게, 시설군에 첫 번째로 있는 게 자동차입니다. 뭐, 티코 폰이 고치는 것도 있지만, 불도저 포크레인 사람이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엔진 부릉부릉 해서 운전대 잡고 있으면 지가 가요? 지가 가죠.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불도저나 포크레인도 고쳐야 된다고요. 그럼 바닥 무게가 탄탄해야죠. 그래서 바닥에서 얼마나 무게를 버티냐로 해서 9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자 이걸로 시험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세 번 때까지는 세 번 볼 때까지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세 번만 채우자고요. 세 번만 채우면 돼요. 그냥 뭐 모니터 켜놓고 주무시든 모니터 켜놓고 그 뭐 중학생이들 하듯이
그러니까 뭐 동영상 공부한다고 모니터 켜놓고 여기만 창해놓고 거기서 깍꼭 깍꼭 또 막 카톡을 하고 있든지 아무튼 알아서 하시고 모니터 켜놓고 하면서 세 번만 지나가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아실 건 세 가지예요. 뭐 이거 안 써도 되고요. 첫 번째 아홉 가지 앞 글자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요. 아홉 가지 이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 번째요. 아홉 가지 중에 다섯 번째 그러니까 영업설군 그러니까 영판타 운수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맞춰요. 그러니까 요것만 아시면 되고요. 보시죠. 아홉 가지 앞글자요. 아홉 가지 설군에 뭐가 있고요? 앞글자들요.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가 있습니다. 네, 소리 내면 되고요.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자, 아니, 쓰지 마시고요. 지금 책 40, 강론서 46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 세 칸 중에 두 번째 칸이죠. 시설군 아홉 가지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가 있죠.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몇 번만 소리 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름이요. 차는 자동차, 산업은 산업, 산은 산업, 전기 X 뭐라고요? 전기 X 전기통신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X 그러니까 문화 집회 시설군이고요. 그러니까 영업 교육 X 그러니까 교육복지시설군이고 그러니까 글린 주거 X 주거 업무시설군입니다. 여기까지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 29가지를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름까지 아시면 됐고 그러니까 몇 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영업시설군에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판, 판매시설, 그러니까 운동시설, 다중생활시설, 판매시설, 다중생활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이 있죠. 그러니까 영판 다 운숙, 영판 다 운숙, 영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 영판 다 윤숙, 영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 하면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됐고요. 뭐 또 이걸 또 어떤 분은 또 그러니까 판다 영 윤숙, 젊은 윤숙이를 데려다가 판다 무슨 인신매매도 아니고 외우는 것도 좀 그렇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여기까지면 됐어요. 나머지 안 틀려요. 됐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죠. 그다음에 산업. 그러니까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폴폴 날아갑니다. 그 비슷한 것들 7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2번 산업등시설군에 공장에서 물건 쌓아 만들었으면 실어 나가야죠. 운수시설 물건 쌓아놔야죠. 창구시설 공장에서 물건 만들죠. 공장 돌리려면 그러니까 기름 가스 있어야죠.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 공장도 있죠. 자원순환 관리시설 그러니까 그 묘지 관리시설은 좀 성격은 다르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 화장장 연기 굴뚝에서 연기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장례식장도 같이 있는 겁니다. 3번 전기통신은 전기와 통신이죠. 발전과 방송통신이 있고 4번 문화집회까지를 뭐 외우시면 좋겠지만 그냥 여기 네 가지 그러니까 문화집회는 바글바글 해야 됩니다. 바글바글 네 글자 네 가지 그러니까 바글바글 해야죠. 그러니까 문화집회 시설이요. 아까 잠실체육관 그러니까 무슨 소년단, 무슨 걸그룹들 뭐 12명, 16명 앞에서 막 춤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끔 애랑 보다가요. 누가 누구요? 채? 채? 아니 채 돌아갔고 아무튼 누구 채? 아무튼 누군지 알 수도 없죠. 막 뺑뺑 돌고 있으니까요. 춤추고 하려니까 숨 막혀서 걔네들도 안 되죠. 그러니까 뒤에서 숨, 호흡 그런 거 그러고 보이잖아요. 호흡 다 가다듬고 있다가 앞에 나가서 한 손절 꽉 부르고 또 나와서 춤추고 뒤로 돌아 숨추고 또 숨 가다듬고 있다가 그러고 하고 있죠. 앞에서 지금 무대에서 16명 돌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3명 박수 치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잖아요. 바글바글 해야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교시설 신도들이여 복을 받으라 바글바글 해야죠. 옛날 70년대 백백교는 사람도 많이 죽고 그래서 그건 안 좋은 종교고요. 칠선여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있으면 옆에 선녀 7명이 부채를 붙인다고요. 부채 뭐 이런 손부채 말고요. 그러니까 손오공에 나오는 그런 부채요. 아이고. 뭐 요런 부채 있잖아요. 요런 부채로 7명 선녀가 옆에서 부채 붙여주고 있어요. 근데 앞에 신도 2명. 그러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재밌어요? 재미없잖아요. 바글바글 해야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유락시설. 뭐 나이트클럽 간다고 치자고요. 뭐 들어가는데 뭐 강호동, 백두산, 조용필, 어서오죠, 어서오죠. 2명 해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2명 춤추고 있어요. 재밌어요? 재미없잖아요. 관광휴게시설. 이 비키니를 끝내 내가 이거 뭔지 보면 안 되지. 이거 얼마 주고 산 건데. 그래서 그냥 다이어트해서 비키니 입고 드디어 여름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근데 비 와서 손님들이 없어요. 재밌어요? 보람이 없잖아요. 아무튼 문화집회는 다 뭐예요? 바글바글 해야죠.
그냥 그거 귀찮으면 앞 글자 따로 외우시고 그냥 저는 바글바글로 처리하겠습니다. 영판 다운수 있죠. 판매시설, 그다음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찌끔한 것, 그다음에 운동시설, 숙박시설 있고요. 교육복지시설군 있습니다. 보건복지, 의료복지, 그러니까 의료시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교육복지시설군이니까 애기들 학교, 교육연구시설, 애기들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애기들 학교 중에 가는 수련시설, 그다음에 애기들 방학 때 같이 가는 야영장시설, 다 교육복지이죠. 복지, 의료복지, 보건복지, 의료복지, 의료복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린의 1종과 2종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거업무시설군에 당연히 그러니까 주거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그다음에 업무시설, 그러니까 깍두기들 나쁜 짓 했으면 어디 갔다 와요? 배울 게 뭐가 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아무 잘못한 거죠. 큰 집 다녀왔다고 하잖아요. 큰 집이니까 교도소는 당연히 어디에 들어와야 되고요. 주거에 들어옵니다. 주거 업무시설군. 그다음에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안전시설 조금만 갖추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시설을 세게 갖춰야 되는 것, 안전시설을 조금만 갖춰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 편의상, 그러니까 뭐 이제 번호를 이제 순서대로 이제 번호가 주어져 있고, 뭐 그냥 편의상 안전시설을 그러니까 개수로 치자고요. 더 많이 갖춰야 된다. 조금만 갖춰도 된다. 들어보죠. 됐습니다. 아홉 가지 앞글자예요. 자산전문 연기군지기. 아홉 가지 이르며. 5번 영판다운수. 영판인 나윤숙을 초과해. 됐습니다. 다음에는 안전시설 기준으로요. 이건 안전시설을 더 갖춰야 되죠. 안전시설을 안 갖춘 채로 장사만 변경해서 하고 있으면 건물 무너지면 사람 다치는 거죠. 금지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여기 그러니까 뭐 9에서 8로 올라가든 9에서 2로 올라가든 6에서 1로 올라가든 올라가는 모든 것들은 허가. 다음에 안전시설 이미 빵빵하게 갖추고 있어요. 안전시설을 뜯어내지 않는 한 안전시설 조금만 갖추되는 걸로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내려가는 건 다 뭐고요? 신고인 거죠. 뭐 1에서 8로 가든 4에서 9로 가든 보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주거 업무가 8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건축법 뒤에도 나오고 또 주택법에서도 조금 약간 그러니까 그 관련된 규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애기들 뛰어서 아파트 무너지는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업무는 사람이 그 정도 식구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바닥이 엄청 단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8번은 아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타 시설 동물 식물이 아니면 다른 뭔가로 쓰고 있다가 뭐만 하면 주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신고만 하면 주택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딴 곳에서 쓰고 있다가 신고만 하면 주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에 뭐가 써져 있다고요? 용도가 써져 있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판매를 운동으로 바꾼다고 치자고요. 판매를 운동으로 바꾸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 해당 건축물 2층에 1000제곱미터 판매로 대장이 써져 있습니다. 그걸 운동으로 바꾼다고요. 안전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안전에는 문제가 없죠. 판매를 운동으로 그러니까 용도를 바꿔야죠. 대장에 써져 있는 걸 용도를 바꾸는 거니까 용도가 대장에 써져 있으니까 대장을 바꿔야 되죠. 같은 시설군에서는 대장 기재상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칸이야 뻔히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고 됐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47쪽이요. 47쪽이 제일 위에.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튼 가보자고요. 그러니까 표가 옆으로 네 칸입니다. 첫 번째 칸, 그러니까 시설군, 여덟 번째 시설군에 주거 업무 시설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칸이요. 주거 업무 시설군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요. 세 번째 칸 다가구주택은 용도가 뭐고요? 단독주택이고요. 다세대 주택은 용도가 공동주택이고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다 용도가 공동주택이죠. 다음 이제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이요.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용도가 뭐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요? 용도가 바뀌니까 대장을 바꿔달라고 해야죠.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이요. 다세대 주택을 연립주택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용도가 각각 뭐였어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이었죠. 그러니까 용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용도가 바뀌지 않으니까 대장을 바뀔 게 없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요거면 요거고요. 이제 책 보시죠. 책 보시면 430쪽이요. 430쪽. 방괄호 2번.
시설군의 분류. 그러니까 시설군은 다음과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첫 번째 칸 앞 글자요.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그. 그 밖이니까 뭐 기타로 해도 되겠죠. 그럼 이쪽 431쪽에 세제 주렴. 그러니까 영업시설군의 판, 판매시설, 운, 운동시설, 숙, 숙박시설, 제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 다중생활시설, 형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 가 있습니다. 방권 3번, 용도 변경.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 세 줄 생략하고 박스요. 그러니까 기억번. 아, 죄송합니다. 방권 3번, 용도 변경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용도 변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 군데에다 섞어놓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문장을 끊어 놨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 구청장, 표시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표시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표시요. 신고를 해야 한다. 박스의 기업권 허가, 표시요. 허가 대상, 땡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표시요.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올라갈 때는 뭐고요? 허가. 동그라미 뒤은 신고, 표시요. 신고, 대상 땡땡. 어느 해당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표시요.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내려갈 때는 뭐고요? 신고. 방괄호 4번, 동그라미 1번. 같은 시설군, 표시요.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특특 시군구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상, 표시요. 건축물대장 기재상 변경을 신청, 표시요.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두째 줄. 건축물 대장 기재상 그러다가 용도 쓰시고요. 건축물 대장에 뭐가 써져 있어요? 용도가 써져 있죠. 용도 변경, 대장 변경, 대장 변경, 용도 변경입니다. 동그라미 번. 다만 다음 각구의 언안의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 변경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아니하다. 아니하다가 뭐냐면 대장 X, 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같은 용도, 그렇죠? 같은 용도. 계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 변경. 2번 첫째 줄 국토계획법 그 밖에 관계법에서 하는 용도 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 그렇죠? 제1종 근린 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 그렇죠?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 변경. 박스의 작은 1번 같은 용도는 아까 강의노트에서 보셨고 용도 안에서 바꾸는 거니까 용도가 바뀌지 않으니까 대장을 바꿀 게 없고 그 다음에 2번은 뭐 제1종 근린 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은 용도는 다르지만 요즘 워낙 경제 어려워서 이 가게 나가고 저 가게 들어오고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편의들 하시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아세요. 그러니까 방괄호 5번. 그러니까 건축법의 준용.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본문. 그러니까 허가 및 신고. 그렇죠? 허가 및 신고. 대상인 경우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사용 승인. 그렇죠?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민 신고죠. 허가민 신고니까 거의 대부분 용도 변경이라고요. 대부분 용도 변경으로 얼마 이상이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냥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주문장 빼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본문 허가 표시요. 허가 대상인 경우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 괄호 한 줄 내려와서요. 의 설계, 표시요. 설계에 대해서는 23조 건축물 설계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셋째 줄에 설계에다가 건축사 쓰시고요. 그러니까 설계는 하는 일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증 이름은 건축사 자격증이죠. 그러니까 건축사가 설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준용한다 그러면 또 구조를 어떻게 쫓아갔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러니까 건축사가 설계한다는 거죠. 여기가 보도 4번인가 5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104, 5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가 외국에 출장 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가세요. 치즈, 버터, 그러니까 막 속 니글니글 거리잖아요. 그때 뭐가 김치 이게 이제 뭐 그 무슨 그러니까 빵빵 터져 있는 막 그 김치 그러니까 유리병에 담아간 김치나 아니면 그 뭐 장모님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고추장 이렇게 소고기 넣어서 이렇게 고추장 볶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빵에다 발라 먹으면 맛있습니다. 뭐 장모님이 고추장 한 병, 유리병에 하나 고추장 볶아서 담아 주시면서 씩 웃으시는 거죠. 사오가서 속 안 좋으면 이거 한 숟가락 먹게. 그러면서 씩 웃으시면서 뭐 사오라고요? 9.8에 가면 니 집동. 백사오게인 거죠. 백사오게. 백사오게 였고요. 방거로 6번. 복수 용도의 인정. 동그라미 1번.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그렇죠?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됐습니다. 더 이상 읽어도 뭐 의미 없고요. 자,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판매와 운동은 용도가 다르죠. 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 저리 아까 그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 두 장 앞으로 와서요. 강의노트 두 장 앞으로 와서 그러니까 코엑스 인터내셔널 보면은 그러니까 2층에 그 건물에 지금 2층에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숙박 얼마 2종 근린생활시설 얼마, 1종 근린생활시설 얼마, 문화집회 얼마, 그 다음에 운동 얼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중에 그러니까 숙박을 판매로 바꾸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숙박을 판매로 바꾸려면 지금 건축물, 지금 그 건축물 대장에 2층에 1713이 숙박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근데 숙박을 판매, 영판 다 운수. 영파리는 나윤숙을 좋아해.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뭐만 바꾸면 돼요? 대장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대장 바꿔달라고 해서 대장을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이 건물을 짓는데요. 건물 처음 때, 처음 허가 신청 때부터 이 건물 2층에다가 숙박, 판매, 운동,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집회, 그 다음에, 1종, 2종 근린, 1종 근린, 2종 근린, 해서요. 숙박, 판매, 운동, 보태기가 늦어서요. 1713, 그 다음에 359, 그냥 1700, 400 잡고요. 100 잡고요. 그래서, 2200을, 들판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가 2200, 그 다음에, 1종과 2종이 얼마고요? 1600, 죄송합니다. 조금 빼야죠. 문화집회는 별도니까 빼고요. 그래서, 100이니까 1800, 죄송합니다. 1800, 예. 여기가 앞서서, 1600. 그 다음에 여기가 400이죠. 아무튼 이렇게요. 자, 보시자고요. 이렇게 건축 허가 신청을 놓고, 이렇게 건축 허가를 내줄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쓰여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지금 건물 대장에, 대장에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 1800에서 숙박을 판매로 하든 판매를 운동으로 하든 운동을 숙박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1800은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대장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여기 판매시설 나가고 운동시설 들어온다고 했을 때 대장을 바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 1800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숙박이 뭐 1700이요. 1700 숙박, 1700은 숙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정시켜서 확정을 해서 넣은 것보다는 1800은 숙박 판매 운동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넣어서 대장에 써져 있으면 세 사이의 용도가 변경이 되더라도 대장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문제가 없죠. 관청에서도 일도 줄어들고 이 사람도 일을 줄여준다고요. 그래서 복수 용도로 정할 수 있다. 뭐,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바꿔가면서, 편히 쓰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채고 와서, 방과로 6번, 용도를 복수로 해서, 올릴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요, 그 아래 네모 3번까지 보시죠. 네모 3번, 적용 대상 지역이 있는데, 양과 1번 X 하시고요. 양과 1번은 법조문 아니고, 다음 쪽이요, 1-1번.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표시형,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 괄호 넘어가세요. 이, 아닌, 표시형, 아닌,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다음, 그러니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형,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박스에, 그러니까 도도선선 분방, 여섯 글자만 동그라미 하시죠. 동그라미, 돼지와 도, 도 동그라미요. 도, 로의 관계. 2번 도, 동그라미요. 도로의 지정, 표지 변경. 3번 건축 선, 선 동그라미요. 선의 지정. 3번 건축 선, 선 동그라미요. 선에 따른 건축 제한. 방, 동그라미요. 방화지구간의 건축 제한. 대지의 분, 동그라미요. 분할 제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박스 뭐 위나 언제에다 다음을 쓰시고요. 그 외의 지역으로 모두 아닌 지역. 아, 뭐 몰라요. 아, 뭐 절대로 그거 꼬아서 시험에 못 내요. 깊은 산 속 옹달샘에다가는 건물을 지을 수는 없죠. 깊은 산 속 옹달샘 옆에서는 도선분방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산 속 옹달샘 옆에는 그러니까 도선분방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고요. 뭐 참고로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페이지 483, 485 뭐 있다는 거고 지금 갈 일도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 이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그라미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요. 뭐 여기다 안 써도 돼요. 지금 썼으니까 쓸까요? 동그라미 1번 보행 차량 짝대기 너비 3m 이상 뭐 뒤에서 따로 알아야 되니까 쓰시죠. 건축법 도로는 보행과 동그라미 1번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금 어디에요? 양과 그 깊은 산속 옹달샘 동그라미 1번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요.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는 그러니까 불이야 도망가자는 거니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3m 이상이 건축법 도로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없으면 설악산 희운각 대피소 지리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리산 장토목 산장까지 보행과 사람 다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3m 도로를 다 집어 넣어야 된다고요. 건물 있는 곳에 저 깊은 산 속에 원두막 하나 지을 때도 거기까지 다 3m 도로를 다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랬다면 돈은 둘째치고 대한민국 땅이 남아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당연히 깊은 산 속에다가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깊은 산 속에서는 도선 분방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과 리번 X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이제 2장 이하 내용들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 진도는 뭐 어쩔 수 없고요.